뭐라고요? 언니가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모두 도망치세요. 다들 도망치세요. 나요? 뭐라고? 전 좋아요. 전 좋아요. 이러고 화영이는 이러고 언니는 다 도망치세요. 갔다 올게요. 사랑입니다. 디톡스여가지고요. 또 물만 먹어요, 여러분. 막 밀고 들어오네. 내가 얼마짜린 줄 알고. 오늘의 메뉴는 무엇인가요? 그냥 잡히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고 저기서 이제 머리 조합을 써가지고 할 거고 디저트도 좀 만들어 보려고요. 디저트까지요? 네. 네. 매년 디톡스 때마다 돌아오는 연례 행사 느낌으로 고뇌하는 그녀 매일 눈으로 칼로리를 찾는 중. 나 저거 어딨지? 치즈콘 먹어. 그녀가 잡는 것은 곧 요리가 된다. 양재동 큰 손. 지금 먹고 싶은 걸 다 담았거든요. 아, 5만 얼마 나왔어요? 5만 8천 원인가 5만. 아주 사이좋은. 사실 나도 모르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만들어줄게. 아, 힘들어. 디톡스 하는데 한 달에 또 중요한 촬영이기 때문에 입금 후 때만 이렇게 빼거든요. 아. 이야. 아. 별로 없다. 그렇지? 해볼게요. 네. 이거를 보시면 나초가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좀 부실게요. 어? 부셔요? 살짝만 부셔주세요. 부시고요. 콤비네이션 비자. 헉! 1인인데? 1인분이네. 그다음에 이거를 부실거예요. 그것도 부셔요? 그건 뭐예요? 미트볼이요. 아~ 살짝만 씹힐 정도. 순대는 순대 마라탕. 순대 마라조림이랑 순대 마라조림? 마늘 면볶이 함께 이렇게. 순대를 만들 거예요. 순대를 순대 맛있겠다. 뿌리고 다니고 싶어요, 냄새를. 진짜 맡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자, 오늘도 극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홀리는데 진짜 맛있어요. 2분만 드릴게요. 조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쓸게요. 아무리 칼로리 높은 음식이지만 이 상도덕이 있어요. 이제 페퍼로니 느낌으로. 아니 킬바다, 나 저번에는 맛도 없더니 이렇게 맛있게 느껴져? 아니요 언니. 알았어요. 아, 좋아요. 이 정도 딱 좋아요. 좋아요. 아 미쳤다. 진짜 맛있겠다. 순대랑 마라탕의 조합을 여러분 아시나요? 저 몰라요. 오늘도 모를 것 같아요. 못 먹잖아요. 여기다가 아워홈 마라탕. 이거 안 먹어봤어요. 켜줍니다. 아 원래 더 맛있으려면 간을 제가 좀 봐야 되거든요. 좀 여기다가 고춧가루 넣을게요. 다진 마늘 조금. 와 먹어보지도 않았잖아. 근데 이미 돌랐어. 좀 졸인 다음에 서서히 켜줘야 돼요. 이거 죽었다. 좀 매콤하기 위해서 베트남 고춧가루를 좀 넣을게요. 근데 제가 먹을 거 아니니까. 마라탕과 순대와 홀리의 조합이랄까? 마홀순, 말순홀. 마동순? 동은 어디서 나온 거죠? 순대가 동전에. 아. 다음 요리 들어갑니다. 1분 30초 정도만. 좋아.
약불은 아니고 한 5 정도? 오! 모든 재료를 때를 박으시면 돼요. 이렇게. 아, 그리고 미트볼 있죠? 그걸 넣어야 돼요. 또 주면 소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원래 또 좀 이렇게 토마토 소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없겠죠? 먹어보세요. 나영이한테 스파게티 소스 좀 부서서 하면 안 되겠지? 전화해볼까요? 그냥 성훈이 다이어트 중에 수 일단 첫 시식 간을 내가 못 보니까요. 네. 일단 냄새는 지금 네. 상하이. 상하이에요? 네. 오져요? 띵맛 띵맛. 아니 아니 이게 순대가 당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쫄깃해요. 그러니까 중국 당면을 여러 개를 한 번에 씹는데 그 순대의 맛이 있는 당면들을 짭짭 씹는데 마라 맛이 쫙 엄청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더라요. 어? 이거 하나밖에 안 줬어? 아 진짜 내일면에 죽겠는데.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제가? 무조건 구운 옥수수로 사셔야 맛있습니다. 그녀의 생각. 사람은 역시 좀 굶어봐야 달콤한 부분을 다 알맹이만. 어 이거 주말에 이거 만들어가지고 영화 한 두 편 다운받아가지고 보면 얼마나 좋아. 맥주랑 이 느낌. 이 느낌을 여기다 얹어줘요. 막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였어. 이거는 뭐라고 하지 이름을? 미국 비만, 중국 비만. 아 전 한국 비만이요. 뭐 얼추 다 됐어요. 이제 여기다 이제 그거 스파게티 소스 붓고 끓이다가 치즈를 넣고 나초 아까 부신 걸 넣고 완벽하게 살 한치 오차가 없어 얘가. 어 왔다. 없어? 아 둘 다 갔는데 어때요? 그럼 이 일을 어쩌지? 이 일을 어째? 그냥 잠시만요 이거. 네. 이거 잠시만 제가 이거 술을 내야 돼요.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케찹 이거 잠깐 내려와. 심각해져서 지금 문제가. 어 타바스코. 안 되면 되게 안. 완전 맛있어. 아 이딴 거 없어도 돼요. 스파게티 소스 넣으면 돼요, 여러분. 와. 아 여기 스파게티 소스랑 먹으면 죽었는데. 그 맛이 그 맛 아니니까 이건 살짝 가다 봐야 될 것 같아. 걔 망할 분위기여가지고 어때요? 좀 완전 다른 맛 나. 폭립 맛 알죠? 빕스 폭립 맛. 다들 신나졌어. 미비 미트볼이랑 이제 햄이랑 여기서 익혀주셔야 돼요. 홀리면 2탄 찍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만 찍을 수 있는 컨텐츠. 아버지 진짜 놀라셨어. 아버지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안 될까요? 홀파파로서 한번 맛평가를 제가 간을 안 봤는데요. 어때요? 맛있어요? 양념 어디냐면요. 아니 제가 했죠. 어 맛있는데? 마라 느낌 살짝 넣어가지고 맛있죠? 맛있다. 역시 내 딸이야. 살찌른 음식. 누구죠? 저 밑에 애들 살찌를 넣어. 남 배고 쟨 찌워야 이제 이 공평해져? 공평하게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어 맛있다 이거. 네 맛있죠. 어 또 드신다. 아 나중에 다이어트인데. 아 여러분 이제 피자를 썰읍니다. 아 피자를 써놓는군요. 써놓는 피자. 나쁜 사장이네. 여기 보는 시청자들이 이제 다 우리 회사로 들어오고 싶을걸? 이것도 맞을 거야? 아니요 아직이에요. 아니 간이 어떤가 보다.
근데 이 소스는 내가 없어서 나 맹물에다가 케첩 넣고 내가 조리한 소스야.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진짜요? 먹어볼까요? 소스가 진짜 개운한데? 아 진짜요? 이거 언니가 그냥 생으로 만든 거예요. 그 심지어 맛을 안 봐. 성공인가 봐. 아버지가 맛있다는 지금 좀 처음인데 막 떨려요. 맛있다 하시니까. 여기서 이제 저 순대볶음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면볶이를 위에다 코팅을 해줘야 돼요. 아, 조금 기다려주세요. 거기다가 이제 나초를 넣어줄게요. 이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치즈를 바짝 발라야 돼요. 방부제도 넣어줘야 맛있고요. 와, 이 치즈말도 몇 칼로리야? 뿌듯해. 오케이. 조리 마지막에 넣어드세요는 그냥 지금 넣으면 돼요. 어! 진짜 그냥 살 거야 생긴 대로. 와. 요 느낌. 해서.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과감하게. 과감하게 버리시는 이제. 이 아이스크림을 뜯어가지고요. 허쉬 이거 있지? 이 폭신폭신하거든요? 두 개 정도 맡겨. 배부르다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거 봐. 진짜 아파. 여러분 바로 저기 앉으세요. 바로 앉아. 이거야. 뭐? 디저트. 먹어봐. 먹어도 돼 이거? 냄새가 미쳤다. 나초랑 순대. 우와 이게 뭐야? 나초를? 이거 이름 정해야 되거든? 와. 와. 아 이거 칼로리 이게 얼마야? 죽었다 강나영 넌 이제. 미쳤지 미쳤지? 이제 이거는 그냥 집어도 돼요. 와. 자 이거 한 번도 안 만들어보고 심지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간을 안 봤어요 제가. 그걸로 딱 생각해 주셔야 돼요. 명은 훈장과 한. 자 여러분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미쳐버려. 어때? 이거 맥주랑 먹어야 되는데 이거. 다를 수가 없어. 이거 근데 나 소스가 없어서 나 맹물에다가 내가 케찹이랑 해서 만들었다. 영상에서 확인해. 아 말하면 안 돼. 여기는 미국비만이고 여기는 미국비만, 중국비만, 한국비만으로 그랬어요. 네이밍. 왜 웃으시죠? 이거 피자라고 이거. 이거 피자예요. 진짜 맛있어. 아 이거랑 이거랑 해가지고 이사님. 아 콜라도 있는데. 아 정말 못 살아. 왜냐면 이런 음식 먹을 때 콜라를 꼭 먹어줘야 살이 더 찌거든요. 나도 이거 먹어보고 싶다.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해. 다 아는 맛인데 다 아는 맛 중에서 제일 맛있는 맛이에요. 맛있는 맛을 다 합쳐놓은 맛? 맛있는 거를 다 들어갔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매운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원래 이렇게 차갑고 뜨겁고 차갑고 뜨겁고 같이 먹어줘야 돼.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짱이랑. 이거 영상 언제 올라가요? 21일. 저한테만 살짝 봐주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재료가 들어갔어. 그치 얘들아. 이거 못 따라해 중요한 거. 그냥 영상 보는 드릴게요. 아 이거 딱 미국 아이스크림 맛인데 저거 딱 허쉬에 비벼가지고. 하영이가 아까 저거 한 입 먹고 눈이 띠용해졌어. 너무 맛있어 진짜.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얻었어? 초코 맛이 많이 나요. 이거 진짜 3만원 주고 사 먹고 싶어. 진짜 진짜 맛있어. 어머 다 먹었니? 대박. 모자른 것 같아. 이 안에 쇼사시도 너무 맛있어요.
일단 이거 칼로리 폭탄 음식이었죠? 개미치지? 이거 좀 빨릴 수 있잖아. 빨리 달려갔다 와. 미쳤어? 좀 모자라. 내가 달리는 것보다 언니가 달리는 게 좀 빠를 텐데. 아니야, 너 지금 다이어트 하는 김에 달려갔다 오면 오늘 움직이지 말래. 배고프니까 여기서 마무리 인사할게요. 나 웃었는데 이빨이 너무 하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에 그 뭐라고 하지? 아니 우리 그냥 이걸 이제 그걸 컨텐츠로 딱 정하자. 홀카처럼 비만 시리즈. 이거 뭐 시리즈 제목은 여러분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참고 좀 하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맛있었죠? 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